하원 살림 법회에 이 화엄의 거룩한 바다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환희롭고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그 범어사 선종 대본찰이죠. 범어사 주지 스님이신 경선 큰 스님하고 한 50년 전에 학인 시절을 회역해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 너무 가난해서 대성암 가는 길에 바위가 많아요. 바위 밑에 보따리 장사가 많았어. 그때는 보따리 장사들이 건빵이죠. 건빵, 사이다, 콜라 이렇게. 보따리 장사 하다가 집에 가지고 힘드니까 거기다 이렇게 감춰놨어. 배가 고프니까 어릴 때 그걸 이렇게 훔쳐먹는 재미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참여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지금 불교방, 불교 TV 무상사 해주러 계시는 그 성호 스님이 여기 1년 선배인가? 아마 2년 선배인가 그런데 저기 명부전 앞에 가면 탑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많이 가람 배치가 달라졌네. 그 탑에 달밤이면 항상 불러내, 어린 스님을 불러내가지고 별을 보면서 그 문학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그 해행당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어리니까 얼마나 커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없어졌는지 지금 와서 보면 작아 보이는데 그 해행당 가는 길에 대밭에 대나무 밭에 그 황구렁이가 많았어요. 황구렁이가 이렇게 걸쳐있는 범어사는 구렁이하고 얽힌 설화가 저 있죠? 정말 황구렁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황구렁이를 볼 수가 있어요. 황구렁이를 봤던 기억도 나고 또 그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천왕문이 어딨나 모르겠네. 천왕문 이 보재로 밑에 천왕문이 있고 부리문이 있는데 그 보재로 밑에 그 계단이 아주 가팔랐습니다. 거기서 포스트카드를 팔아가지고 우편엽서죠. 우편엽서를 팔아 전 학인들이 다 동원해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경전을 교과서 경전을 구입해서 공부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그때 계시던 보살님들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 아 반갑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 불임문인가? 불임문 있죠, 지금도. 불임문에 양쪽 주련에 뭐라고 쓰여있냐면은, 입차 문내일진된 막존지해하라. 보셨어요? 잘 아시네. 이 문에 들어왔을진된 세속적인 하르마리는 다 이 산문 밖에 내려놔라, 이 소리에요. 입차 문내. 불교는 뭐라고 그래요? 공문이라고 그래요, 공문. 공문. 하도 이 공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 늘 법문할 때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금강령이 공사상이고 그런데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문 중에 들어왔을 진된 주명이 화엄법회에 들어왔을 진된 화엄 연화장 세계에 들어왔을 진된 지혜 알지자 알해자 세속적인 지혜는 다 내려두어라 이 말이에요. 세속지역인 지혜가 뭐예요? 학습된 지혜, 학습된 거. 교육된 지성. 학습된 지성은 다 놓아내려라. 그게 이제 화엄의 바다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세속적인 아르마리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놨습니까?
전혀 안 보이는데 내려오는 모습이. 그러면 오늘 그 하음살림 법회인데 그래도 일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독을. 근데 올라와서 일독을 하려고 보니까 돋보기 끼고 봤는데 전혀 안 보이네 잘. 그래서 도솔궁중 개참품을 하나 11줄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잘 보일려나 모르겠네. 그때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에 계신 모든, 누가 한번 읽어보지? 난 잘 안 보이네. 이거. 응? 응? 예, 읽으세요. 합성합시다. 예. 시작. 그때의 부처님의 실력으로 서방에 계신 그만하세요. 시간이 없어.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하음경 80인권을 오늘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다,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잖아요. 예. 부처님 당시에, 말롱끼아 뿌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한역에서는 만동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 이 우주법계는 과연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는 과연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보편적인 질문이죠. 사실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은 그 영혼이 떠난, 육체를 떠난 영혼은 영원 불멸한가? 불멸하지 않는가? 또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께.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늘 생활인들이 되다 보니까 앞뒤 좌우 안 보이니까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절에 오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누구인가. 아마 이 문제는 호모 사피엔스 이래로 끝없이 거듭되어 온 질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십삼무기에 대해서. 무기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수행에 결코, 깨달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영원하다고도 할 수 있고 영원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논쟁이 끝이 없는 논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부처님이 하음법계 우주관을 말씀하시면서 응답하지 않은 거지, 대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몰라서. 응답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몰라서 대답을 한 게 아니고, 알면서도 중생의 근기에 하음법계, 이사무에, 사사무에, 원융무에, 뭐 일중일체, 다득일, 일미진중, 함시방, 중중무진법계 이야기해봐야 알아듣질 못해. 그래서 유구하신 것이지 응답하지 않아요. 그걸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대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삼나 만상 두두 물물,
저 광활한 우주밖에 찰찰 미진수 다 변한다. 여러분, 부처님이 태어나셨던, 살으셨던 시대 상황은 신 중심, 신본 위주의 사회입니다. 그 신본 위주의 사회에서 형이상학적인 접근은 창조주의 신을 정당화하는 논리였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비로자나 법신이고 그 비로자나 법신의 보신이고 화신이고 묘용자재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지금 알아듣겠어요? 부산불교 수준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신중심 사회에서 그 말씀하시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면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던 신의 뜻에서 멸망해야 되는데 내가 홀로 존귀하고 내가 부처고 내가 피로자나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단으로 쫓겨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신중심의 종교들은 이 성의학적인 문제에 매몰돼서 천착해서 그 이상을 넘나들 수가 없어. 신에 꽉 막혀가지고. 부처님, 불교는 어때요? 내 마음에 안 들 살불! 부처도 죽이고, 살쪄! 조사도 죽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너무 고함을 질렀나? 부처님 단 한마디로 이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딱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백조랍니다. 백조. 근데 그것을 세포를 다시 쪼갤 수 있으면 200조, 300조, 500조. 우리는 작은 소우주예요. 소우주.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염기연멸이 이지생사라.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이 즉시 없어지는 것이 생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상적으로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게 생사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이 분마하고 있잖아. 무슨 생각하고 있어? 저 법사선임이 법문을 잘하나 못하나. 계속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염기연멸이 위지생사라.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이 없어졌다. 그것이 바로 생사라는 거예요. 생사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변화해요. 그렇게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청정 법신 비호자나불의 진리가 됐건 노사나불의 진리가 됐건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가 됐건 보현문수의 진리가 됐건 크라이스트의 진리가 됐건 소크라테스의 진리가 됐건 여기 김보사님의 진리가 됐건 박보사님의 진리가 됐건 모든 것은 변한다. 한마디로 갈파하신 거예요. 하암경강이 끝났어요. 여기 변한다로.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그것이 뭐겠습니까? 한번 대중을 한번 일러보세요. 뭐가 변하지 않아? 응? 크게 이야기해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변한다고 하는 그 자체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 스님 법문 쉽잖아. 어렵게 이야기 안 하죠. 모든 게 변화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한다고 하는 그 자체만이 항상성 우리가 이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것으로 여러분들은 전도생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구소 오래오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게 시간적으로 변하니까 공간적으로 나라는 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법 뭔가야. 나라고 하는 개체는 어떻게 존재하냐?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여러분 속에 내가 규정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 공동체 중에서 내가 규정되어지고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나와서 세계 공동체 중에서 내가 규정되어지는 것이에요. 가족 구성원을 떠나서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뭐래? 관계성이라고, 관계성. 연기적 관계로만이 존재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창조주가 여러분 만들었습니까? 관계 속에 존재합니까? 부처님이 딱 재행무상, 재범무하로 여러분들의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갈파하신 거예요. 그 연기라는 연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그 연기를 떠나서는 어느 존재도 존재할 수 없다. 그 소련의 옛날 러시아지 러시아의 프로포트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참 부처님 공부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 세상의 모든 생태계는 다인이 이야기했듯이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뒤집어 엎은 이론이 뭐냐면 상호부조론이에요.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것만이 종을 유지하는 게 아니다. 상호부조적 관계에 있다. 그 부처님은 인도에 태어났는데 소련의 프로포트킨이라는 좀 아나키스트인데 이 사람이 부처님 법을 잘 소련에 전한 거예요. 소련이 불교학이 제일 발전을 했답니다. 우리 그 이태계라든지 율곡이라든지 뭐 이기이원론 이게 다 번역되어 있대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1억 2천밖에 안 되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초지가 한 50만 마리만 먹고 살 수 있는 초지가 있다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 이야기. 50만 마리. 근데 거기에 뭐 사슴도 있고 뭐 가젤도 있고 루도 있고 뭐 물소도 있고 이런데 초식동물이 살죠. 근데 그 주변에는 그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사자, 무슨 표범, 또 뭐 들깨 뭐 이런 그 정점에 있는 이 동물군이 있어요. 근데 이 보면 아부도 있고 이 사람 이 정점에 있는 동물들은 초식 동물을 잡아 먹어야 생존이 가능해. 그런데 이러한 먹이 사슬 꼭 정점에 있는 동물이 없다면 50만 마리가 기하급수로 늘어서 100만 마리가 되고 200만 마리가 되고 300만 마리가 되면 먹고 살 초지가 없어서 그 종 자체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그 50만 마리의 적절한 숫자를 유지해서 그 종을 유지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연 생태계의 생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연기적 관계라는 거예요, 연기적 관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구가 폭발하면 지금 지구는 아마 대재앙이 오는 것은 아마 인구가 폭발해서 온다고 화석연료를 많이 태워서 근데 지구는 우리 인간이 화석연료를 많이 태웠다고 해서 약간의 기후변화를 줄지 몰라도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빙하기라고 그러는데, 빙하기가 오면은 지구상의 70%의 생명이 없어진대. 공룡시대, 운석이 떨어져서, 뭐, 화산폭발이라서 이런데 그게 아니고, 지구 나이에서, 이 우주 나이에서 지구가 시간이 24시간이면, 공룡이 살다간 지구 나이에서 딱 3초래. 그럼 사람이 지구촌에 살다간 시간이 얼마겠어요? 딱 3초야. 허망하죠? 자정 능력이 자정 능력. 인구가 폭발하면 경제 공황이 오게 돼 있어. 지금 이 고용 뭐 문제 복잡하잖아요. 청년 실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들이 다 노동 현장에 있지. 젊은 대학 나온 친구들 노동 현장이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부산 내 사는 불자들이 한국 불교를 책임져야 하고, 부산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변화시켜야 돼. 다 부산 사람이잖아.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래, 나는 진보가 정권을 잡든, 보수가 정권을 잡든, 국민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사는 정책을 펴야 돼. 아니, 보수가 잡으면은 무슨 성장 쪽에 무게를 두고, 진보가 잡으면은 못 사는 사람들 무게를 두고, 그러면 안 돼. 이 정책의 유연성이 있어야 돼. 나 그 정책 위반자들한테 이 자리에서 그 소리 하고 싶어요. 얼마나 깝깝하면 스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좌에 떨어져도 안 되고 우에 떨어져도 안 되는 거야. 경제 정책은. 잘못됐으면 얼른 바꿔야지. 왜 못 바꾸는 거야? 그게 바로 하암에서 이야기한 원융법계, 원융법계, 원융자재, 중도. 정치인 중도 좌파, 중도 우파 그러잖아.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스칸디나비아, 유럽 쪽은 벌써 35년 전에 전부 좌파로 와서 녹색혁명당, 노동당, 뭐 대처라는 사람 있잖아. 노동당 출신이야. 토니 블레어 다 노동당 출신이야. 녹색혁명당, 스웨덴 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파로 다 돌아옵니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뭐 좌로만 가고 우로만 가는 게 아니야. 그걸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건데 왜 몰라? 하엄법계를 몰라서 그래. 이 법어사 와서 하엄살림 법문을 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그래서 부처님은 양변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고행주의도 쾌락주의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이현선화에서 수작타의 유미죽을 드셨잖아요. 그게 중도예요. 중도가 굉장히 어려운 걸 아는데 수학의 0의 개념을 합니다. 0. 우리는 0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로라고 그러잖아. 제로는 뭐야?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야. 그걸 불이라고 그래. 불이. 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큰 고승들이 뭐 좀 아주 거창하게 이야기하는데 둘이 아니다는 얘기, 둘이. 둘이 아니다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야, 둘이 아니다는 이야기야? 어? 하나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 쉬운 걸 몰라? 그게 중대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중대를 실험하고 있는, 실행하고, 생로병사, 생로병사, 죽었으니까 태어나고, 태어났을 때 죽고, 아, 이게 부대 상황, 동시 상황이 있는 거지. 태어날 때 우리 모습은 다른 놈이고, 죽었을 때 모습은 다른 놈이야? 같아요, 안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살면서 중도가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스님 없잖아. 응? 우리 박수도 안 쳐. 그래. 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견명성으로 했다나 저 샛별을 보고 다 깨달으면 무슨 깨달음을 얻었겠어요?
유주법계의 존재의 실상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해인산맥에 들어가 보니까, 화엄경에도 이제 해인산맥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천문학에서 이야기하는,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삼천, 대천세계. 많이 들어봤죠? 설명 잘할 수 있을까? 다른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삼천 대천세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를 그래서 은하계라고 해요. 은하계.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 태양계가 수천 개래. 근데 현대 과학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도 탐색이 안 돼요. 그 우주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큰 은하가 천 개가 모인 것이 일소천세계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다 해인산맥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주가 그렇게 광활해. 그게 천 개가 모인 건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는 좀 늙었답니다. 바로 옆에 젊은 은하가 있는데 안드로메다라는 은하가 있어. 이 은하는 광속으로 달려와. 굉음을, 우주 굉음을 내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뭐, 헤파크로스 뭐라 우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 그 우주의 굉음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광속. 응? 뭐, 10억 광년, 40억 광년, 50억 광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보고 있는데, 이미 초신성에 대해서 폭발해가지고 없어진 별의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드로메다 은하가 광속으로 달려와가지고 이 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잡아먹어. 그 우주병합이라고 그래. 우주도 이렇게 전쟁을 한다니까? 하물며 사람이 돼가지고 정권 전쟁을 안 하겠어요? 하지, 당연히. 그러나 공정한 노래 위해서 해야지, 노래 위해서. 사람이니까. 그렇게 우주가 큰 우주가, 은하가, 천 개가 모여. 그 은하단이라고 그러죠. 은하단. 한 개의 은하단이 천 개가 모인 것이 일소천세계. 일소천세계 천 개가 모인 것이 중천세계. 중천세계 천 개가 모인 것이 대천세계. 고로 삼천대천세계다. 우주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뭐 빅뱅도 아니고 빙입도 아니고 우주가 팽창하는 것도 아니고 이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화엄법계에서.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의 이 소천세계, 소천세계만 이야기하더라도 동서남북이 있는데 동선부주, 남선부주, 북선부주 이렇게 쭉 선부주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남선부주야. 맨날 추원할 때 남선부주, 대한민국, 범어사 청정수월도량 하잖아요. 중앙에는 뭐야? 중선부주라고 그래. 그런데 그 우주의 바다, 그걸 화장차례라고 그래. 화장차례. 우주의 바다. 거대한 우주의 화장차례. 그 중심에 수미산이 있고 그 수미산 꼭대기에 도리천, 도솔천, 타와자예천이 있고 중간에 사람이 사는 인계가 있고 하계는 지옥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을 뭐라 해요? 중앙을 표시하는 색깔, 컬러를 황색이라고 그래. 그 황천이라고 그래. 그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 중앙은 누가 있어? 비로자나 법신불이 있는 거예요. 그 세계로 가는 게 이르바나야. 그런데 선보주, 선보주와 그 밖에 중간에 이름을 구천이라고 그래, 구천. 구천세계 이래.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카르마에 의해서, 우리가 카르마에 의해서 다음 세상이 결정지어인데, 유식에서는 뭐라고 그래, 그거를? 생유, 사유, 중유 그러잖아. 영원히 육체를 떠나는 사유라고 그래. 중엄신으로
구천세계를 떠도는데 49일 이내에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세상에서 선행도 쌓고 악업도 쌓는데 그게 거기 윤회설이에요.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천당에 태어나.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의 축생 이런 육도잖아요. 그 업식에 따라서. 업식에 따라서 카르마에 따라서 자기 습관 길들인 거에 따라서 소가 좋으면 소한테 가고 사람이 좋으면 사람한테 태어나고 복을 많이 지어서 천상에 태어나요. 무방천당에 소왕지자는 뭐 삼독번뇌로 이자가제에 오르잖아. 천당은 막지를 않는데 누가 오기를. 스스로 삼독을 응? 법에 삼아서 못 가는 것이지. 그래서 구천세계 49일 동안 일주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이내에 간다에 49제를 지내는 게 언제 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아 나는 불교를 믿지만 우리 자식은 우리 친족들은 자유야 종교가 뭐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은 불교인 불교를 믿는 사람은 그 기독교인들 천주교 주장에 그냥 따라가는데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절대 양보 안 해. 끝까지 투쟁을 해. 시신을 놔놓고 싸우는 걸 내가 참 어려서 시달린 가 보면 학위 시절에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하려고 시신을 놓고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봤어. 그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니 종교 자유? 아 종교 자유면은 저 알라라고 뭐 갓을 부르는 알라라고 하는 모하메트 그 가면은 알라라고 부르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형제끼리 왜 싸워? 이름을 달리 부른다고 싸우잖아. 이름을 달리 부른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한 가정에 종교가 둘, 셋 돼봐. 이건 가정 파탄 나는 거지. 가정의 부처님을 잘 여러분들 만들어내야 돼. 그러시겠어요? 네. 대답이 시원치 않네. 네. 그러시겠습니까? 네. 바로 한국 불교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한국 불교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의 불자화. 우리 사회를 불자화. 국가 정토화. 세계를 불국 정토화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뭐 아주 유연하게 그래 종교 자유야. 이러면 안 돼. 불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점뻑게 하지 점뻑게. 한 사람의 두 길을 가지 마라. 왜 부처님을 저를 법 전해주기가 바쁘니까. 다 다른 길로 와서 부처님 법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응? 어느 정도냐면 사리부타는 지금의 저기 중동국가 아랍에 가서 불교를 피다가 맞아 죽었어. 그 정도로 전법의 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천세계에 머물다가 가는데 부처님의 아, 위대한 가피력으로 지장보살 인도하심으로 극락세계 인도를 하는 의식이 49제예요. 49제. 아시겠어요? 특히 삼천대천세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변한다고 그랬잖아. 다 변한다고 그랬잖아.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예, 그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드라망이라고 그래. 인드라망. 산스크리트 인드라망이 이 우주는 거대한 그물로 되어 있는데 그 그물 코마다 보주가 달려 투명한 보주가 달려있어. 그런데 이 보주 속에는 또 다른 보주가 들어있고 이 보주 속에는 또 다른 보주가 들어있어. 보주라고 하는 작은 공간 속에 수많은 우주 공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중중무진법계. 따라해보세요. 중중무진법계. 중중이란 거듭 겹쳐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어. 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가 창조됐다가 하나님 뜻에 멸망하게 돼 있어. 불교는 뭐야? 내가 하나님이야. 전부 여러분 비로자라고. 부처 아닌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들은 시종상하지, 우리는 뭐 순환상환이라고 해, 순환상환. 그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해결이 변증법적인 원리야. 도전과 응정이라면. 변, 정반합, 정반합. 응? 도전과 응전, 그 중도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역사 발전을 그렇게 본 거예요, 속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답습하는 정도에 끝난 거예요, 그 해결이. 그래서 그 그물코마다 만이보주가 있는데 그 만이보주 속에 수많은 우주공간이 들어있다. 그거는 그물코, 그물코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에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천체에 설명하는데 그물망 이론을 핀 사람이 있어요. 아마 부처님의 인드라망을 보고 아마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했는지는 모르는데, 옛날에는 이 우주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도 마찬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이 우주가 작용을 한다고 본 거예요. 중력. 운동을 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냐, 새로운 이론이. 밤하늘에 이래 보면은 별이, 수많은 별이 있는데, 비어있는 공간이죠. 허공. 비어있는 공간이 더 많죠? 그걸 블랙 에너지라고 그래. 블랙 에너지. 이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는 블랙 에너지라는 거예요. 블랙 에너지. 그게 뭐냐? 불교에서는 빈 공간. 허공. 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를 지배하고 작용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론이에요. 부처님이 이미 2600년, 3000년 전에 혜인산맥에 들어가서 다 들여다본 것을 현대 천문학에서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대로 맞잖아. 중중무진법계, 그 보주 안에 보주가 들어있고 보주 안에 다른 우주공간이 들어있고 우주공간이 계속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법장 스님이라고 유명 화엄하게 아주 그 대가신데, 그 스님이 제자를 가르치면서 도자들이 도저히 이 화엄법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허블망경 우주를 쏘아가지고 우주를 봤습니까? 안 봤지. 네모나타고 끝에는 낭떠러지라고 떨어진다 이 생각했잖아요. 아니 갈릴레오가 화과가 떨어지니까, 응? 그 뭐라 그래, 그 중력을 이야기하니까 이단으로 몰아서 교두대에 세워, 단두대에 세워가지고 캐톨릭이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야 갈릴레이, 너 우주가 돈다고 이야기하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탁 그래 살려고, 우주가 안 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단을 내리면서 그랬다잖아. 아 그래도 도는데? 아,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우주공간을 부처님이 설명을, 인드라망 설명을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지. 그러니까 법장 스님이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었어. 방을 다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방에 거울을 설치했어. 그 맨 앞에 부처님을 하나 놨어. 그 부처님이 한 부처님이지만은 그 또 다른 우주 공간에 비춰진 그 수많은 공간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르쳤다고 그래.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사업하시는 사업장이 작거나 방이 작으면 옆면에 그 거울을 한번 설치해 보세요. 배로 커지. 그래 안 그래요? 맨날 거울 보고 메이크업만 하지 말고 한번 설치해 봐. 응? 그래가지고 그 거울 방 속에 수많은 우주가 중중첩첩이 겹쳐가지고 중중무진법계 찰찰미진수를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음법계를 이야기해서 법장 스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수많은 우주 공간은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충만 어법계, 비로자나 충만, 충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비로자나 그 진리 그 당체로부터 온 거예요. 그 비로자나의 작용이 원만보신 노사나불, 백억화신 서가모니불, 구품도사 아미타불, 당내야생 미륵존불, 시방삼세 일체제불, 제존보살 마하살. 끝에 뭐라 그래? 마하반야바라미. 그러니까 우주법계에 충만한 모든 부처님과 수없는 부처님과 수없는 보살들, 수없는 중생들을 마하반야바라미. 전부 교화의 대상으로 생각해. 보디사트바 정신이에요. 아시겠어요? 한번 그 시간이 너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5분 남았어요? 그러면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생략할까? 이 대우주는 형이사학적인 영역이 아니라 4차원을 초월해서 헤아릴 수 없는 차원으로 연기적으로 극찰 미진수 우주법계가 존재한다. 현미경으로 보는 세포는 또 다른 거대한 우주고, 천체 망원경으로 보는 은하계는 미세한 점들일 뿐이다. 우주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우주가 중첩되어 있고, 시간적으로는 찰나간에 세계를 관통한다. 무량원급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곡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이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주 함시방을 뭐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있죠? 누가 만들었어?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어. 대학을 중퇴하고 일본에 가서 참선을 했어. 그 부인이 일본 여자예요. 이 대목에 하음경을 대하고 이 대목에 이 거대한 우주를 손바닥에 넣을 수 없을까?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 수 없을까?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50대 중반에 췌장암이 걸려서 죽게 됐어. 세계 제일 부자야. 그 미국의 뛰어난 의학이 이 사람을 수술하면 살릴 수 있다. 돈도 많은데, 그러니까 수술 안 하겠다. 왜? 나는 내가 주어하는 모습을 지켜보겠다. 그리고 죽었어요. 세계 제일 부자가. 모든 애플의 지분을, 운영, 경영권을 다 동료들한테 넘겨주고. 그럼 뭐 장자적 기업이 있습니까? 우리?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이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뭐 세습하려고 노력을 하지. 죽으면서 한 얘기가 참 재밌어요. 이게 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불자들이. 죽으면서 뭐라고 해야겠느냐. 이 세상에 위대한 창조물이 있다면, 스티브 잡스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야. 죽음처럼 위대한 창조물은 없다. 선사 같은 이야기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죽는 것은, 여러분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은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오지 말아도 가야 되잖아. 그렇게 목숨이 소중해요? 생사불이야, 생사불이. 이 생사불이 생각을 깨달으면은, 이 불교 미래가 밝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했나 모르겠네. 그러므로 마음 밖에 우주 법계가 존재하지 않고 우주가 내가 하나이며
모든 존재는 영기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있는 그대로 생겨놓은 그대로 스스로 존재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 호킨스가 그랬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회양품은 못하겠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주법계는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으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그 충만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모든 중생에게로 회양한다고 하는 회양품, 보디사트바, 동체 대비심으로 중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원법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중생을,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디사트바 정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부산 불교가 앞장선다면은 이 나라는 분명히 꿈과 희망이 있고 젊은이들이 미래가 있는 그런 불국 정토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풍부하십시오.